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졸음쉼터와 주차장 휴게소 등 휴게 공간에서 오늘부터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지난해 말 이동통신 3사와 맺은 협약에 따라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 공간 248곳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 공간 와이파이 사용에 따른 국민 통신비 절감 환산 가치가 146억 원에 이르렀다며 올해 서비스 확대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